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뭐 이제 국룰이죠? 오케이, 1라운드 시작해 줍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파크 동입니다. 네, 시즌 6 한번 해볼게요. 왔다. 자, 용병 트 가자. 무조건 대기 용병이지. 못 참지. 들어갑시다. 우와, 그렇지. 야, 좋아요. 와, 뭐야, 킹까지 떴어. 자, 2-1에 용병 탄다? 이거 못 막죠. 일단 킹까지 있기 때문에 오용병까지 가기도 편하고요. 이대로 쭉 갈게요. 연패 무조건 타겠습니다. 세게 맞아도 기분 좋아. 자, 2연패 들어오시고. 그렇지. 야, 무지개 3연패 좋습니다. 피가 근데 좀 위험하긴 해, 78. 이거 그냥 차라리 방템 전략으로 갑시다. 방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주사위는 계속해서 굴러가고요. 벌써 아이템 추가. 이게 아무래도 용병 자체가 지면 질수록 보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무 연패 탈 거예요. 진짜 절대 승리하지 않겠습니다. 야, 진짜 근데 챔피언 5마리씩 꽉꽉 진다. 야, 여기도 일단 용병을 타고 있긴 한데 저 때문에 연패가 끊겼을 거예요. 아마도. 아, 오케이. 내가 딱 연패 끊었다. 나이스. 아, 8골드 좋아. 자, 이거는 못 잡기 때문에 일단 한번 레벨업 보내줄게요. 야, 이거 아이템이 어떡하냐, 씨. 이 AD템으로 이겨야 되는데 AP템밖에 없어. 근데 오히려 좋은 사실. 어차피 연패 탈 거라서 이 일은 한 5분 뒤에 저에게 맡겨줍시다. 5분 뒤에 저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죠, 뭐. 5분 뒤에 미래가 아니라 5분 뒤에 잘못하면은 내가 없겠는데? 아, 야, 잠깐만. 야, 2% 확률로 사코 두 개가 뜨긴 했는데 왜 하필 요네지? 그래도 일단 살게요. 사코니까. 아, 집어는 가자, 요네. 자, 좋습니다. 7연패. 슬슬 HP 압박 도는 중. 아, 야, 이거 무조건이지. 이거는 특성의 고서에서 용병 뽑습니다. 가자. 제발. 아, 이거 5용병 일단은 미포 없이도 맞췄고 7용병도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뭐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갑시다. 정손 하나 정도면은 그래도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제발 요네야. 아, 제발 이러지 마. 죽어. 진짜 죽어. 근데 진짜 P28이야. 이거 요네 먹어서 요네 이성 만들면 이걸로 연패 깰만 하지 않나? 미친 판단 갑니까? 요네 이성에다 갱플 이성까지 나왔고요. 와, 사기 주사. 야, 미쳤다. 사기 주사위 두 개와 이성 4단계 챔피언 한 명이 나왔대. 자, 이걸 한번 레벨업 땡겨서 4도 전자까지. 이거 이길만 하거든, 진짜.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센 거거든. 혹시 모르니까 정성까지 하나 더 넣어. 그치, 저 정도 덱스쿼드가 원래 맞아요. 일단 내가 지금 요네 두 개가 뜬, 아니, 요네 이성이 뜬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정선 두 개니까 피흡도 야무지게 되고 이걸로 딱 연패 끊고 7용병 가야죠. 이거는 묶고 더블로 진짜 무조건 7용병 가야지. 자, 연패 끊어줍니다. 아, 그렇죠. 자, 보상 들어가자. 들어가자. 사기 주사위 들어가자. 골드 수고 다 했고요. 아니, 이게 뭐지? 잠깐만. 아니, 챔피언 골드차가 두배 차이 나요. 에, 맞아요? 아니, 뭐 아닌 건또 아닌데. 지진 않겠지? 요네야? 그치. 야, 그래도 사코 이성값은 해야지. 복원 하나만 나와라. 가엠 피오라를 하나 하고. 레벨업을 한번 땡기고. 한 번만 써보자. 7용병. 괜찮아. 사기 주사위 원래 근데 안 필요했어. 저거, 여러분, 저 딱히 근데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저 있어서 뭐해. 있으면 그냥 좋은 정도지. 없어도 딱히 상관없어. 아, 안 오라, 안 오라. 아, 많고 많은 노코 중에 왜 저건 안 뜨냐고. 아, 좋습니다.
진짜 근데 버린 거예요 이거. 상기주사위 필요 없어요. 이거 잘못했었으면 졌긴 졌을 것도 같아. 하지만 내가 이겼어. 복원을 먹어야지 피오라가 세가지고 복원 갑시다. 좋아 좋아 복원. 우무그도 하나 나왔다. 우무그 하나 만들까? 아 탕켄치 뽑아서 이거 전환하고 싶은데. 아니야 일단 용병 일단 이거 한번 보죠. 이거를 마공학을 한번 봐야 돼. 그냥 공속에 모든 걸 건다. 불안하게 할 바에는 근데 빡세게 가는 게 맞아요. 그거 모르잖아 게임이. 오케이 가엔. 이거 지크 때문에 이긴 거라고 생각해. 이득이야. 이거 지크 때문에 이긴 거임. 오케이 흡혈 이걸로 채워주면 되죠. 이거는 특성이 많아. 이것도 필요 없어. 천사의 도장. 여기서 피오라 삼성이랑 그거 같이 찾으면 괜찮겠는데? 이기면 된다 얘들아. 7용병 갑니다. 승리시 추가 전리품 부여하는 세 번째 주사위 등장. 이겨야 돼. 7용병은 주사위를 하나 더 주는 거라서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문도 두 개. 아 이거 봉인 당했다. 아 봉인 두 개나 당했다. 뭐야 봉쇄자가 두 개나 적용돼? 근데 다행히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어 개쫄았어. 주사위 들어가자. 뭐 나오냐. 피오 좋아. 오케이 피오라 하나 더. 아 뭔데 보상 또 뭔데 궁금하게. 어우 탐 괜찮아. 야 이거는 피오라 삼성 봐야겠다. 이기려면 피오라 삼성 나와야겠다. 안 줘도 이기면 안 줄게요 그냥. 시감 내가 필요한가? 태블망은 별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나 어차피 이기긴 해. 지금 워낙에 그 보상 많이 받아가지고 쎄. 나이스. 피오라 두 마리. 피오라 두 마리. 여기도 이겼어. 의심하지 마. 어 카이사 있네. 템 먹었다. 여기도 이겼어. 아 까비 의심하지마. 아 야 카타였어. 여기도 이겼어. 의심하지마. 아 용병을 줄 수밖에 없네. 열심히라도 하나 만들게요. 피오라는 남는 템 하나 줘야 될 것 같아. 완제품 하나 집어가지고. 나이스. 아까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세긴 했어. 아 근데 거학 피오라가 맞는 것 같은데. 아 덧발 두 개면은 CC 안 당하겠죠 확실하게. 여기 만날 것 같아서 일부러 얼심 넣었거든. 얼심이 여기 상대로 괜찮잖아. 피오라 거 나이스. 피오라 잘랐다. 피오라 자른 별거 없잖아. 아 내 덱 파워가 어느 정도 센지 감이 안 선다. 진짜 센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좀 아 이성 피오라. 아 이성 카이사 좀 빡센데. 아 내가 7용병이어가지고 자리가 좀 많이 애매하긴 한데. 보여주자. 가인 두 개잖아.
피오라 안녕. 나왔다. 나이스. 카타리나 삼성, 피오라 삼성으로 이길만해. 어차피 이거 고압도 터진다. 나이스. 그렇지. 아, 그렇지. 피읍은 어차피 총검도 있고, 카이사. 잠깐 없어요. 폭식할 시간이다. 이거 또 나왔어. 그만해!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한 번쯤이면 죽을 것 같아. 1등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카이사 2성은 아니야. 암살자 사격인데 카타리나가 많이 셌거든. 와, 뭐야? 별거 없잖아. 선풍 당해도 이길 듯. 보상 주세요. 아, 달아 달아. 48원. 아, 이거 패야겠어. 나 진짜 지고 싶지 않아. 나 진짜 듣고 싶지 않아. 너무 지고 싶지 않았어. 실력도 계속까지 유지하려 했는데. 아야, 지는 건 안 돼. 오케이, 피오라. 나이스. 이게 피오라 삼성은 약간 무섭단 말이지. 오케이, 아이템 계속 추가되고요. 오목은 하나 먹을까? 아, 도장이 너무 많아. 아이템을 써야 되는데. 아이고, 에바지. 도장 넣을 칸이 없는데. 아니, 도장 넣을 칸이 없다고요, 선생님. 오모그. 아이템이, 아, 도장 넣을 칸이 진짜 없네. 오케이, 카이사 2성 찍고 왔죠.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안전방으로 친형병 빼놨어. 무서워서 빼놨어. 이렇게 띄우고. 아, 이거지. 이게 안 죽네. 아이템이 쏟아져. 아이템 줄 칸이 없어. 아, 니코 두 개 있는데 호코 삼성을 못 죽네. 아, 뭐 들어오세요.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삼성이면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뭣이 중요해. 어차피 덧발톱도 두 개인데 뭐가 중요해.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또 이상으로 또 칠령병, 와, 진짜 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따봉!